귀를 녹이는 싱크한 보이스의 주인공 윤지성씨 어서오세요. 이 방송 무슨 장르예요? 뷰티 프로그램인가? 코빅 같다라는 댓글은 교양 방송이냐고. 교양 있는 음악 방송입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피부가 많이 망가진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빼꼼해지셨어요. 제가 창가 자리였어가지고 핵을 이렇게 창가에 놓으면은 차갑습니다. 밤새 군대가 추우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그쵸. 그걸로 이제 팩도 하고 이렇게 관리 열심히 했죠. 자, 그리고 오늘 헤어스타일과 머리 색깔이 너무 좋다고. 오늘 살을 이제 왕자님 정해달라고. 아, 방금 올 프린스 느낌이에요. 아, 좋아요. 제가 속눈썹이 조금 길어요. 오, 약간 약간 눈꼬리. 넌 정수리도 예쁘더라. 보시겠어요 선배님? 어우, 숱이 많네요. 예쁜가요? 뷰티 아니에요.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바발 여러분들이 붕어빵 먹는 취향이 궁금하다고. 더워서 붕어빵이 있네요. 있죠. 어떤 붕어빵을 들을까요? 저는 저 요거 초코가 들어간 붕어 싸만큼 골랐습니다. 네. 오, 머리? 머리를 드셨네요. 좀 머리부터 먹습니다. 근데 지성이는 웃는 게 참 예쁜 것 같아. 선배님 보조개가 진짜 예쁘세요. 또 웃기만 해. 해야 할 일 너무 많은데 자꾸 너무 떠올라. 맞아. 연기에도 유연지성이다. 자, 첫 번째 씬 갑니다. 액션! 엔지. 언제 올 거예요? 아, 저 지금 이제 가고 있었는데. 언제? 아, 저 여기 지금 편의점에서 방금 라면 사느라고. 아, 라면 사세요? 늦었어요. 자, 조용하시고. 자, 두 번째 씬 갑니다. 자, 레디 액션. 엔지. 아, 웃은 거 어떡해요. 아, 코를 너무 고셔가지고. 아, 너무 피곤해서. 아, 아, 너무 피곤해. 여명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야. 너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게. 리가 없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코빅 같다라는 댓글은 뭐죠? 윤지성! 오케이. 끝까지. 오케이!